네, 혹시 쇼박스라고 아세요? 알죠 알죠. 어, 뭐야 왜 벌레야? 김원훈이라고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 너무 재밌게 지금 유튜브에서 흥행을 하고 있어요. 그죠. 구독자가 180만이 너무 네, 정말 재밌더라고. 엄청 재밌어요. 네, 엄청 재밌어요. 그래갖고 이분에 대해서 신청을 봤을 때 어떤지. 근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가 그 내막을 조금 알잖아요. 그분들이 네. 이제 개그 콘서트 거의 마지막 기수 이렇게 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뒤늦게 지금 꽃이 핀 형국이잖아요. 유튜브란 걸 통해서. 네. 근데 이 팀인데 그중에서 이제 그분을 놓고 봤을 때에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오면서 운이 2월 3월 되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된 형국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운이라는 거는 꼭 그래요. 왜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 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좋은 일이 있은 다음에 꼭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있은 다음에는 꼭 기사회생격으로 좋은 일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 3월부터 해서 운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10월 11월 들어가면서 안 좋은 구설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관제수 정말 왜 흔히 말해서 살얼음판을 걸어야 되는 형국이 따라든다 그래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신 분이라 그래요. 근데 쇼박스라는 콘텐츠 자체가 거기에 뭐 댓글이나 뭐나 이런 걸 보면 나도 거기 구독자거든요. 근데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섬세한 묘사의 디테일이 크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해요. 근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분이 약간은 중추적인 핵심적인 두뇌 수뇌부를 맡고 계시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년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 11월 달 들어가면서 그러한 구설이라든가 관제수 이런 것만 조금 조심하고 나시면 굉장히 쭉 올라가실 분의 사주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분이 그래 오 나 요즘 왜 맨날 이런 말이 많이 나오지? 내년 수전 들어가면서 결혼수가 따라요. 아 이분이요? 응. 물 들어올 때 노져오세요. 어떻게 보면 문서수도 따르고 결혼수도 따르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유튜브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특히나 이런 연예인분들이 유튜브에 딱 들어왔을 때는 뭐 아니면 도잖아요.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내가 설 무대를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대를 조금 더 빛나게 되고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형성화가 되기 때문에 내년 수준 굉장히 운도 좋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 그런 관제 구설 이런 것만 조금 조심하고 나시면은 크게 탈날 거는 없겠다. 오히려 더 상승의 기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나 이분들이 너무 재밌더라고. 너무 재밌어. 아무튼 다른 분들도 쇼박스 좀 봐주세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 내 걸 봐야지.